안녕하세요. 저 위어브 크로셰의 조이입니다. 지금 제가 급한 마음에 일단은 영상을 한번 켜봤는데요. 킹크꽁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헤레나조끼 여러분께 큰 사랑을 받았고 여러분이 너무 많이 봐주셨던 그 헤레나조끼에서 사용했던 이지울실이 업체 사정으로 더 이상 공급을 못 받게 되어서 저희가 대체실을 소개해드리려고 이 짧은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정말 짧은 영상이니까 혹시나 헤레나조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조금만 시간을 내주세요. 기존에 사용했던 이지울 실과 이번에 대체된 실은 전체적으로는 두께감이나 길이감이 비슷해요. 하지만 당연히 약간의 차이는 있지요. 이번에 대체된 실이 조금 더 도톰한 느낌이에요. 뜨개를 할 때는 이렇게 당겨서 뜨기 때문에 어쨌든 두께감은 비슷해 보이지만 기존에 이지울 실로 떴던 조끼보다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두툼한, 진짜 한겨울에 입는 그런 조끼 느낌으로 되었네요. 보들보들 두툼한 느낌이어서 약간 핸드메이드 코트, 너무 두껍지 않은 얇은 핸드메이드 코트 정도의 두께감까지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편물도 약간 각 잡히게, 너무 흐물거리지 않게 이렇게 딱 잡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조금 더 정장 느낌이 나는 그런 조끼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샘플은 M 사이즈예요. 헤레나 조끼 본 영상은 M 사이즈로 만들어진 영상이고, 그 안에 코수, 뭐 도안, 뭐 이런 거다 맞춰서 똑같이 오롯이 실만 바꿔서, 이렇게 실만 바꿔서 만들어 본 거고요. 실이 아무래도 원본 이지우 실보다는 아주 쬐끔해 폭딱한 두꺼움, 실 자체가 두껍다기보다는 정말 이 폭딱한 두꺼움이 있어서 조금 더 핏이 낙낙하게 떠진 것 같아요. 실제로 사이즈를 재봤을 때는 2cm도 차이가 안날 만큼 미세한 차이인데, 제가 입어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 더 낙낙한 핏이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전에 M 사이즈 영상 보고 떴는데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L까지는 가기 싫고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실로 뜨시면 조금 더 낙낙한 핏을 만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확실히 이 실로 만든 게 훨씬 도톰하고 따뜻해요. 그래서 전에 이지우 실로 만들었던 그 조끼 같은 경우에는 이너의 느낌이 강하고 약간 외출할 때는 외투를 꼭 챙겨 입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요즘 날씨 진짜 춥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만 입고도 편의점 앞에 호빵을 사러 가는 게 가능하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해와 관심을 구하면서 이 짧은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